이 박소희 오조석 뭐 일단 다 치우고 새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은 Are they on the street? 다음에 2번은 Are the boys kind to you? 그럼 3번 There are ducks in the cage고요. 그다음에 vases on the table. Are there vases on the table? 5번은 Okay, my mom is happy with the news.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할때 happy with 단어 했었거든요. happy with이 무슨 뜻이라면서 이거 시험 치기 전에 쳤던 단어 시험에서 무슨 뜻이었나요? 뭐뭐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이라 했어요. 그럼 my mom is happy with the news의 뜻은 이제 해석하기. 행복해 하신다. 그 뉴스와 함께 라는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뉴스를 듣고 행복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엄마가 행복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re there vases on the table의 뜻은? 베이시스는 flowers가 아닌데요. 꽃병들이 탁자 위에 있니? 그 다음에 There are ducks in the cage는 너무 많이 해석해주세요. There are ducks in the cage. 케이지는 우리, 새장. 우리 속에, 새장 속에 우리들이 있다고요? Are the boys kind to you는? 친절하니, to you. 너에게 그 머심애들 너한테 잘해주디? 친절하게 하디? Are they on the street는? 헤이. Hey. 이 문제를 그렇게 난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어?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볼까? 이렇게. 몇 번만 안만 길어봤자 뭐야? 5번만 안만 길어봤자 뭐야? 쉬잖아, 쉬. 나머지 베이시즈, 꽃병들이 있냐? 다시 말해, 그것들이 있냐?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즈 안만 길어봤자. 안만 끄덕끄덕이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랑 어울리는 거 알다 오리들이 있다 누가 오리들이 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are the boys 안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are 여기는 대놓고 데이니까 are 중학교 때 이런 시험 문제 쳐요 뭐 이거 틀리 이런 거 틀리면 뭐 맞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 여기 어? Go there 할때 there는 거기에지만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지금처럼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그냥 있다, 있니가 된다고요. 만약에 여기에 ducks가 아니고 a duck이었다 치자. 그럼 a duck은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여기에 r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겠어? 그럼 오리 한 마리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꽃병이 한 개가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 a vase로 바뀔 거고. 그럼 얘도 따라서 is there a vase? 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얘가 뭔가 여기에 her가 오면 안 된다. his가 오면 안 된다. them이 오면 안 된다. my가 오면 안 된다. their가 오면 안 된다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해 주시고요.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해석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준비되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시작해라 말아라 얘기 안할 거야. 네가 이제 해도 되겠다 이러면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돼.
wallet? Is it her wallet? 얘는 맞다. 그럼 무슨 뜻이길래? 이것은 그녀의 wallet이 뭔지 또 기억이 안 나죠. 지갑이요, 지갑. 지갑이다. 지갑이니? 오케이. 얘 뜻이 뭐라고요, 근데? 거기. 이걸로 보이나요, 갑자기? 저기.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 this is my book. 얘 뜻은? 이것은 나의 책이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고 That is my book은 무슨 뜻이었어요, 그러면? 저것은 나의 책이다. 그래서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that은 멀리 있는 거 한 개. 예, 저것은 이니 그녀의 지갑,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니 라고 묻고 여기에 이렇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얘 무슨 격이기 때문에 소유격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어떤 물건 이름씨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are those his socks? 얘 뜻은 그럼 뭐예요? 그대로 읽었으니까 얘도 맞다? 그럼 뜻은? 저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그렇죠. 저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무슨 격? 소유격. 뒤에 또 어떤 물건 왔는데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오케이. 도즈는 뜻이 네가 방금 했듯이 서희가 방금 했듯이 저것들이란 뜻인데 어디에 있는 어떤 느낌? 여러 개. 그래서 that은 안만 길어봤자 한 개니까 is이고요. Is it her wallet이고요.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니까 are랑 쓰이겠네. Are they? Are those? 다음 3번도 그럼 해볼까요? The books are not.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게 틀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The books are not. 이렇게 해도 틀리고요. 이거 보세요. The books are not theirs. The books are not theirs. 이거 무슨 뜻이래요? 그 책들은 그 책들은 그 책들은 그들의 것들이 것들 해도 상관없네. 것 해도 되고. 아니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것. 그들의 것이니까 그래서 무슨 격이라고 하냐고요. 소유격 대명사. 그렇지. 소유격 대명사라고 그랬어. 소유격 대명사는 이걸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 했는데 뭐라 그랬더라?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플러스 그러면 이 theirs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The books are not theirs 에서 The books are theirs 의 소유격은 뭐예요? 그럼 그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됩니까? books. 그래. 그럼 their books의 뜻은 그들의 책들. The books are not their books. 자, 여기 있는 them은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에요? they가 주격이에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게 주격이라 했습니다. they go, they like. 목적격이고요. 얘 them을 넣으면 그 책들은 그들 을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 맞겠네. 읽고 뜻. It's my new digital camera의 뜻은? 이것은 나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오케이. 이것은 해도 뭐 틀렸다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가까이 있는 한 개니까 this고요. it의 뜻은 우리가 뭐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끼리. it의 뜻은 뭐? 이거.
아, 이것이에요? 계속 디스예요? 이거 이거 이거요? 그거요, 그거. 그거 내 새 디지털 카메라야. 그리고 계속해서 5번. They're closer, very dirty. 의 뜻은? 얘 단어 뜻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합니까? 중학교 때 이 정도 단어, 중1이면 이거 알아야 될 단어 아니겠어요? Close. 옷장? 옷장은 여기 있다. 읽어보세요. Closet. 이게 옷장이고요. 그들의 옷들이 어떻답니까? 매우 더럽답니다. 소유격 뒤에 물건 왔네요. 그래서 틀리지 않았고요.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 R랑도 잘 어울리겠네요. They are very dirty. 그것도 엄청 더러워. 헤이, hey,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른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준비되면 그냥 시작하세요. 얘도 왜 미나? 얘가 맞았다? 그럼 무슨 뜻이길래? 자, 얘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그럼 여기서 뭐겠어? 알았어. 그러면 아, 그녀가 없다. 그래, 나와 함께 지금. 그녀는 지금 나랑 같이 있지 않다. 나랑 같이 없는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your white shirt. I like your white shirt의 뜻은?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한데 뭐를 써서 틀린 거야? 문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가 필요한데, 소유격이 필요한데 뭘 써놨어요? 소유격 대명사를 써놨죠.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겉 흰 셔츠입니까? 너의 흰 셔츠입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예요? 너의 겉 흰 셔츠야? 너의 흰 셔츠야? 너의 흰 셔츠. 오케이. 소유격 뒤에 뭐가 있어 지금? 어떤 물건이 있죠. 소유격 대명사 뒤에 물건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유격 대명사는 겉인데 너의 겉 티셔츠가 도대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의 티셔츠라 그러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s he from Singapore? Is he from Singapore?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고쳐 쓰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답 찾을 때 쉽겠죠. 이게 네가 나중에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고쳐 쓰진 못할 망정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표시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야. 시험 칠 때. 그래서 뜻은 뭐고? Are you from Korea가 뭐야? Are you from Korea? 넌 한국에서 왔니? 한국에서 왔니? 한국 출신이니? 비동사가 원래 뜻이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이 뜻이 가끔씩 오다란 뜻으로 바뀌기도 해. 왜 그러냐? 소희 너 지금 어디 있어? 영어 학원에 있지? 왜? 네가 영어 학원에 왔으니까. 영어 학원에 왔으니까 영어 학원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뜻하고 이 뜻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왔냐? 싱가포르에서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싱가포르 출신이냐?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경찰차가 있다. Over there, 저 자처. 됐습니까? 저 경찰차 있대. 조심해래. Over there. 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뭐를 안만기로봤자인지 얘기해야지. 이거 안만기로봤자야? 뭐를 안만기로봤자 뭐니까? 어플리스카 안만기로봤자 이시니까. 그리고 제발 얘하고 제발 구분해야 돼. 얘가 있었다면 R가 오는 게 맞아. 아니야. 근데 데이가 그냥 아무 뜻 없이 비동사랑 같이 썼을 때 있다 경찰차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더 피처스 언더 데스크 아트 홀스. 참 여기도 고친 거 있으니까 엑스페시하고 여기도 고친 거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그림들은 책상 위에 있다. 그 그림들이 책상 위에 있다? 누가 그 그림들이 뭐한다 있다 어디에 책상 위에. 자 그래서 그 그림들이 책상 위에 있다는 이런 읽어보세요. 그 책상들 아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Pictures are 누가다 그림들이 있다 어디에 데스크 책상 위에. 이게 그 그림들이 책상 위에 있다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닌데요. 자 선생님이 이런 표시 끊어있게 하다가 이런 표시하는데 어떨 때 내가 이런 표시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응?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s.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우리말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어? 그걸 눈으로 보여주려고 이런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The pictures on the desk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할 때 내가 이 표시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해석할 때 그래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런 표시 자꾸 한다 그랬어.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며. 뒤로 가지 우리말에서 절대 뒤로 안 갈 놈이 뒤로 갔대. 그럼 우리말로 바꿀 때는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he pictures on the desk의 뜻은? 책상 위에. 책상 위에나 뭐 책상 위에 있는이나 똑같지. 어떤 책상 위에 있는? 그 그림들. 이 그림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책상 위에 있는 그림들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안만기로 봤자 데이지. 이거 이렇게 이거 쳐다보고 자 이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도 틀리게 만드느냐면요 중학교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릅니다. The pictures on the desk isn't beautiful. 이릅니다. 그럼 애들이 뭐가 틀렸는지 몰라. 응? 뭐가 틀렸습니까? isn't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aren't 해야 되겠지. 왜 그렇습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책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림들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야? 얘는 그냥 뭐하는 놈일 뿐이야. 얘는 하인이야. 시종. 주인공은 어딨어? 여기 있어. 근데 하나래 여러 개래. 여러 개. 그러니까 더 데스크 이전트 이거 하나도 안 틀리면 뭐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맞대. 더 데스크 이전 뷰티풀. 이건 또 맞대. 근데 여기도 똑같은 더 데스크가 있는데 이번엔 더 데스크 이젠트 뷰티풀 하면 안 된대. 갑자기 또
어 짜증나게 이때는 isn't가 아니고 뭐래? aren't래. 얘를 보면서 뭔 시라 그랬는데 내가?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 시라 그랬어. 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를 끊어읽기 할 때 이런 표시를 남긴다고요. 주인공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고요. 어떤 그림들? 책상 위에 있는 그림들. 책상 몇 개? 그림 몇 개? 여러 개.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책상이 아름답지 않대? 그림이 아름답지 않대? 그림. 그러면 이건 they aren't beautiful 해야지. 이거 쳐다보고 it isn't 해야지. 이거 틀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알겠습니까? 네.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시험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내가 선생님, 내가 이제 너 중학교 수업하기 시작하고 시험 대비 수업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사기를 칠지. 학교 선생님들 전부 사기꾼이야. 학교 선생님 전부 사기꾼이. 너 이제 서희한테 사기 치려고 탁 준비하고 있다니까? 어? 그 사기 친 거를 어떻게 시험지로 딱 보여주지, 그치? 그럼 서희 보고 요거 속아라! 이러면서 요렇게 헐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여기에 isn't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그럼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 사기 안 당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어? 알겠습니까?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는 왜 하는 것 같아? 소희야?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서 왜 하는 거다?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거야. 사기 안 당하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몇 문제 못했어요. 맨날 늦게 와가지고. 어? 몇 시에 공부방 가는데?